1도 0와 違う. 해군에서 정상자리의 해군원수와 해군대장 다음의 실력자들로 꼽히는 해군중장은 대장 바로 아래인 만큼 강자들이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군 중장들은 전원이 폐기를 사용하며 일부 중장들은 육식까지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군에서 허리급 역할을 하는 직급으로 원피스 초기부터 최근까지 꾸준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군대장 후보들이 모여있는 직급으로 버스터콜 발동 시 해군대장 1명과 중장 5명이 함께 나가게 되며 이때만큼은 엄청난 포스를 보여줍니다. 버스터콜드! 해군 중장이자 초기 대령으로 등장하였던 유망주 스모레기 스모커는 자연계 뭉게뭉게 열매 능력자로 현 사왕인 루피를 잡아버릴 뻔하였는데요. 선생만 베리노 수호킹 규비자. 어떤 해적도 놓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스모레기 스모커의 이명은 하얀 사냥꾼이었습니다. 로그타운에서 등장한 스모커는 현상금 3천만 베리의 루피를 범상치 않다며 바지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주시를 하고 있었고 루피를 잡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하지만 해적왕 아들의 의형제이자 혁명군 대장의 아들인 인맥왕 루피는 아버지 드래곤의 덕으로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세계와 我々の 答えを 持って 대령이었던 스모커는 드래곤에게 덤비지도 못하고 로그타운에서 루피를 놓치게 되었는데요. 이후 알라바스타에서 다시 등장하여 흰수염 2번대 대장 에이스와 만나기도 하며 박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루피가 크로커다일로부터 알라바스타를 구하게 되며 칠무에를 처부숴버린 루피는 떠나버렸는데요. 세계 정부는 크로커다일을 막은 영웅을 해적으로 할 수 없으니 이를 스모커로 포장하였지만 스모커는 세계 정부에게 여신아 먹으라 전달하라 하며 거의 대장급 포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라. 여기까지만 보면 스모커는 자연계 열매 능력자이자 고속이동과 비행이 가능하며 상성도 거의 없어 사실상 무적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세계에서부터 스모커의 명성은 땅으로 추락하게 되는데요. 폐기가 등장한 시점에 G5로 향한 스모커는 같은 해군 중장이자 해적이었던 베르고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폐기로는 상대가 되지도 않으며 베르고에게 떡실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칠무의 도플라밍고의 등장과 함께 똑같은 싸움 패턴을 보여주었지만 거의 죽기 일보 직전 상황까지 가며 아오키즈의 등장으로 겨우 목숨을 구하였는데요. 여기서부터 스모커는 스모레기의 이명을 가지게 되었으며 무능한 세금 도둑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나름 루피의 라이벌 해군으로 등장하였지만 현재는 영웅 코피보다 인지도나 강함이 떨어져 나락으로 가버린 해군 중장입니다. 스모커와 반대로 인지도가 오르며 평이 좋은 모몬과 중장은 헨콕과 만남에서 임팩트 있는 장면을 보여주었는데요. 정상전쟁에 참여하라는 헨콕이 움직임이 없자 헨콕을 후송하려 여인섬으로 향하였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해왕류를 반으로 갈라버리며 모몬과는 강함을 보여주었는데요. 我々を 맞서게니 迎えて くれたのは 이를 보던 구사해적단 선원은 저 해군은 제법 실력이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헨콕은 모몬가에게 나타나며 소집령에 응하지 않는다 하자 모몬가는 칠무의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소집명령에 응하라 헨콕에게 말하였는데요. 헨콕은 너희는 정체불명의 사고로 돌이대는 게 어떻겠냐며 매료매료 열매 능력을 사용하였습니다. 모든 해군이 돌로 변해버렸으나 모몬가만이 자신의 손목에 칼빵을 넣으며 고통으로 사심을 떨쳐내고 살아남았는데요. 여기서 모몬가는 영과 일은 다르다며 명장면을 남기며 사라졌습니다. 이지도 새로워 징후. 정상 결전에서는 제대로 된 패기를 익히지 못한 루피를 베어버리고 이후 원피스 필름 제트에서 얼굴을 비춘 모몬가는 현상금 3억이 넘는 거인족 펜즈프라이를 한 번에 잡아버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롤로노와 조로와도 검술로 호각으로 겨루며 모몬가를 본 루피도 모몬가는 상당히 강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중장급에서 모몬가는 나름 상타치를 치는 중장이라 생각됩니다. 과거 센고쿠 그리고 거프와 함께 전설급 해적으로 불리는 츠루도 중장계급으로 남아있으며 워시워시 열매 능력자인데요. 해군 대참모로 남아있으며 현재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츠루는 엄청난 경력과 경험으로 같은 중장급의 야마카지 같은 중장들도 아이 취급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자신보다 높은 계급인 해군대장 후지토라나 키자루에게도 반말을 날리며 대장들을 짬찌그레기 취급해버리는데요.
갑주로의 해병들은 여해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멤버들이 바뀌지 않고 부하들이 매우 잘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통솔력은 물론 과거 추루의 강함은 거푸나 센고쿠와도 비견할 수 있었을 거로 보이는데요. 질모해가 되기 전 도플라밍고는 몇 번이나 추루와 마주쳤으며 체포가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도플라밍고는 추루의 군함을 보고 빤스러나는 모습도 보였으며 질모해의 소집으로 도플라밍고가 해군에게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자 추루는 도플라밍고에게 아이 다루듯이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상전쟁에서는 워시워시 열매 능력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며 상처 하나 입지 않았는데요. 과거 센고쿠와 로저와 금사자시키를 잡으러 가기 위해 에드워 해전이 벌어지는 쪽으로 출동을 하기도 하였으며 추루는 최소 도플라밍고와 비견되는 강자이거나 도플라밍고가 빤스러나는 것을 보면 그 이상의 강함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워터세븐에서 등장하였던 티본 중장은 거의 좀비와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매우 순수하게 정의로운 해병으로 꼽히는데요. 해왕류고 해적선이고 뭐든지 갈라버리는 인류 검사로 뽑히고 있습니다. 매우 말라서 해골과 같은 얼굴로 부룩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데요. 외모와 다르게 가장 선량한 해병으로 부하가 벌레에게 물려긁다 피가 나자 자신의 코트를 찢어서 지혈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니코로빈을 연행해가는 바다열차에 타고 있었으며 당시 CP9을 돕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선로 한복판에서 낙오가 되었지만 해왕류를 베어버리며 다시 바다열차를 쫓았습니다. 바다열차를 쫓던 로켓맨이 다가오자 이를 티본이 막아세우며 롤로노와 조로와 대결을 하게 되었는데요. 단일합으로 결정되는 싸움에서 롤로노와에게 패배하며 티본은 쓰러졌습니다. 유즈메! 하지만 부하를 아끼던 티본을 부하들이 구해주며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됩니다. 이후 티본은 정상전쟁이나 레벨리에서 이쇼와 만난 뒤 잠깐씩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중장으로까지 올라선 티본이었지만 크로스길드가 걸어버린 해군 현상금으로 시민에게 살해당한 것이 신문을 통해 밝혀졌는데요. 폐폐왕국의 한 노인이 가족들이 아사를 하게 될 상황에 처하자 티본을 죽였으며 이 노인은 버기즈 딜리버리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이 노인은 버기즈 딜리버리에게 안전을 보장받고 해적 일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선량한 해군으로 시민과 세계의 평화를 제일 걱정하던 해군이었지만 충격적이게 티본은 시민에게 살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뼈만 앙상하였지만 해왕류도 베어버릴 강함을 가지고 있는 티본이 시민에게 죽은 것은 사실상 티본이 선한 마음으로 죽어준 것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자기 해군대장 후보였던 갈색돼지 토키카케는 동네 아저씨 같은 포스로 능글능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해군 내에서는 특이점이 있는 것인지 따돌림을 당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거포와 등장 시에는 허물없이 대화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장 후지토라이쇼와 마음이 통하는 사이이며 다른 해군대장 후보인 모모우사기 기온에게 여러 번 고백을 하였지만 모두 차였다고 하는데요. 극장판에서 더글라스 블릿 브리핑에서 잠깐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해군대장 후보이자 코드네임까지 갖추고 있는 걸 보면 대장급의 강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초기 기획에서는 실제 2년 뒤 해군대장으로 등장을 계획하였지만 변경되어 해군중장으로 남아있으며 전투력만은 최소 추루 정도의 힘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토끼카케가 100번이 넘게 고백하였지만 모두 차버렸다는 모모우사기 기호는 분홍토끼라는 이명을 가지고 있으며 대참모 중장 추루의 의자매로 불리는데요. 미인형 외모로 어떠한 해적이든 유혹을 할 수 있다 하며 이와 관련된 열매를 먹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토키카케 정도의 강함을 가지고 있을 거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많은 격차를 둔 중장 중에서 최강의 강함을 가지고 있는 몽키디거프는 해군이 전설이자 대해적 시대에서 로저를 몇 번이나 궁지에 몰아넣은 해군입니다. 과거 로저를 제외한 이름 있는 해적들을 센고쿠와 맨주먹으로 때려잡았으며 과거 최악의 해적단으로 볼 수 있는 록스디 해적단까지 로저와 함께 격파하였는데요. 멤버와 센초 록스오 히토니 거프의 행적을 보면 대장을 넘어서 이미 원수 이상의 자리로 올라갔어야 하지만 본인이 거부하며 38년 동안 중장의 위치에 남아있습니다. 세계 최악의 범죄자 아들인 드래곤과 철룡인 아구창을 날리며 현재 사왕까지 올라간 루피가 혈연관계임에도 해군에서 터치를 하지 못할 정도로 해군의 전설로 볼 수 있습니다. 맨몸과 패기만으로 상대를 압도하며 최근 거프의 강함은 사황 검은 수염의 본거지인 벌집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코비를 납치해간 검은 수염 해적단의 소드대원들과 쳐들어가며 갤럭시 임팩트를 날려버렸습니다. 이후 전 해군대장인 아오키지와 사황 간부들이 함께 덤볐지만 거풀을 막을 수는 없었는데요. 해군원수 사카즈키와도 호각을 이루었던 아오키지를 압도하기도 하였으며 현재 나이에 이 정도의 힘이면 과거에는 어느 정도의 강함을 갖추었을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애제자인 코비가 함정에 빠지자 배에 칼빵을 맞으며 혼자 남고 모든 해군들을 철수시켰는데요.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혼자 벌집을 초토화시키고도 남을 힘을 보여주었으며 현 해군 중장 중에서는 당연 최고의 자리에 위치한다고 생각됩니다. 해군 주조 카프という 男が 止めた. 이외 큰 임팩트를 보여주었던 중장들은 바르톨로메오에게 거하게 맞은 추격의 메이너드가 있으며 정상 전쟁에서는 흰수염에게 기습을 날렸지만 주먹 한 방에 처절한 리타이어를 당한 론즈 중장이 있습니다. 이외 많은 중장들이 있지만 정보가 많지 않으며 큰 임팩트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과거 사카즈키나 쿠잔, 기자루가 중장들로 있던 시절과는 포스가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장들은 전투력 측정기라 불리기도 하지만 해군의 허리 역할을 하며 대장 바로 다음 자리에 위치한 인물들인 만큼 해군 중장들에서 다음 해군을 이끌 전설적인 인물들이 또 나올 거로 생각됩니다. 바카야로야른나라대대대기니다. 아이사츠가 오크레타 요크 키타나 우미노 쿠즈도모. 세계 정부와 3대 세력 중 하나인 해군은 해적들을 때려잡는 역할을 하며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조직인데요. 해군 원수는 해군의 우두머리 자리로 사실상 세계관 최상위권 권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다란 마네와 스르나 키사마라 센소데모 시니 키타노카. 해군대장 위에 있는 최상위권의 자리이며 사실상 원수 위로는 세계정부 오로성과 전군총수 정도만 있는데요. 현재까지 공개된 해군원수는 총 3명으로 이들은 사실상 해적에서 사황급 이상의 강함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연재중 원수 최초로 등장한 센고쿠는 부처님이라고 불리며 해군전설 거푸와도 비견이 되는 인물인데요. 사람 열매 모델 대부를 먹은 악마의 열매 능력자로 부처의 형상과 함께 해군 정점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미루, 생고쿠 겐세가 노력후 아시메드입니다. 거푸와 치루와 입대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몽키티 거푸와는 선의의 라이벌 관계로 볼 수 있는데요. 해적왕 로저의 시대의 로저나 금사자 시키 그리고 흰수염과 같은 거물들과 쌍벽을 이루는 거대한 전력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해군에서는 폐왕색 폐기를 가진 인물이 거의 없는 상황에 유일하게 폐왕색과 견문색 폐기, 무장색 폐기를 모두 갖춘 인물로 해군에서도 남다른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공개되지 않았던 센고쿠의 정의관은 군림하는 정의로 예상외로 굉장히 권위적이고 딱딱하며 사무적이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절친이라 볼 수 있는 거푸를 제외하면 이런 모습을 보이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고고학자들 전멸을 초래한 오하라에 대한 버스터코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센고쿠는 버부럭인 학자들만 죽이라 하였고 민간인들은 여기서 제외를 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돌아버린 중장 사카즈키가 노빠꾸로 민간인 함선을 쏴버리며 명령을 어겨버렸는데요. 카즈키 중장의 船からです. 바카야로. 자신이 떠나기 전 원수를 추천할 때 사카즈키가 아닌 아오키지를 추천한 것을 보면 센고쿠가 중립적인 정의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군 원수였던 당시 세계관 최강자로 볼 수 있었으나 정상전쟁 이전까지는 저평가를 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질무의 소집 당시에 잠깐 등장 이후 전투 장면이 전혀 없어 그냥 직책만 높은 영감이 아니냐는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상전쟁 이후 사황은 물론 그 이상급의 강함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고 평가가 급반전되기도 하였는데요. 巨大化王! 당시 흰수염을 하늘나라로 보내버린 검은수염이 흔들흔들열매와 어둠어둠열매를 모두 먹었었지만 검은수염 해적단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사람 열매 모델 대불의 힘을 보여주었으며 충격파와 함께 거대화가 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과거에는 전성기 골드로저가 자신을 잡으려면 센고쿠나 거푸를 데려오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로저가 사망 후 빠기친 금사자 시키가 마린포드로 쳐들어오자 거푸와 함께 잡아넣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거푸가 골드로저를 전담마크하였다면 센고쿠는 금사자 시키를 맡고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거프와 비교한다면 거프는 솔플로 다 때려잡는 무대뽀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생고쿠는 강함은 물론 지략적인 면도 가지고 있어 정상전쟁에서 흰수염 매적단을 궁지로 몰아넣기도 하였습니다. 긴기도유나도 세이와 호로빙 가르가르시크 고고 시즈메르나도도 부친이 스르다. 이후 직책을 내려놓으며 재등장한 생고쿠는 굉장히 온화한 면을 보여주며 백발로 변해버렸는데요. 원수 생활 내내 빠기쳐서 저런 강인한 면모를 보여주었지만 은퇴 이후에는 동네 아저씨처럼 허허웃으며 현재는 엄청난 여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계산이 사가즈키다나 쇼토츠. 하지만 생고쿠의 선의의 라이벌로 볼 수 있는 거프도 현역으로서 검은 수염 본거지에 혼자 쳐들어가는 것을 보면 아직도 건재한 강자라 볼 수 있습니다. 와라잉모토잖아요. 생고쿠 이후 해군 원수 자리에 오른 사카즈키는 초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해군이며 생고쿠를 능가하는 노안의 얼굴을 갖추고 있는데요. 근육질의 몸으로 초기 3대 장중 제1의 포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레 니 쿠치오 키토룬 자 에로오 나타 문 자 노 로부 루치. 오다 작가가 인정한 강자로 오다 작가는 만약 사카즈키가 주인공이었다면 원피스 엔딩은 빠르게 나왔을 거로 언급하기도 하였는데요. 굉장히 냉철하며 자신의 정의관이 확실한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해군 중장으로 있던 사카즈키가 버스터쿨로 오하라에 방문 시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었으며 당시 원수인 생고쿠가 민간인을 사살하지 말라 하였으나 독단적인 결정으로 민간인 함선을 대포로 쏴질렀는데요. 제대로 노빠꾸인 모습으로 이 장면을 본 아오키지는 매우 놀란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야로! 저곳에 한 명의 고고학자라도 있다면 우리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말하며 자신의 캐릭터를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정의관과 맞지 않으면 아군이고 나발이고 명령을 듣지도 않으며 다 때려죽이려 하는데요. 초강경파 해군으로 과거 어떠한 이유로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후 정상전쟁에서 사카즈키는 또 한 번 막무가내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해군이 이룰 것은 모두 이룬 상황에서도 해군이란 악을 용서치 말라며 서로의 싸움을 부추겼고 이를 보던 코비는 돌아버린 것인지 사카즈키 앞을 막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르데 바카자나이 데스카! 다레자이, 키사마! 하극상에 분노하기는커녕 사카즈키는 너 같은 해군은 필요 없다며 마그마 주먹을 뻗기도 하였는데요. 샹크스가 사카즈키를 막아 세웠으나 막지 않았다면 코비도 인생 엔딩을 볼 수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꼰대스러운 면과 무자비한 면을 좋아하는 인물들도 많이 있으며 그중 한 명은 최근 등장한 해군 대장 로쿠규가 있습니다. 사카즈키의 강함은 기본적으로 마그마 그 열매 능력으로 펌핑되었다 볼 수 있으며 그의 강함은 아오키지와 싸움에서 간접적으로 보여졌는데요. 생고쿠가 원수의 자리에서 내려오며 아오키지를 추천하였지만 사카즈키 쪽으로 대세가 기울자 과거 민간인을 쳐죽이던 장면을 보았던 아오키지는 크게 반발하며 두 사람은 원수의 자리를 두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싸움을 하였고 미세한 차이로 승자는 아카이누가 되었는데요. 승자는 아카이누, 해군의 신겐스이와 사카즈키자. 도플라밍고도 빤스런하게 만들며 검은 수염 해적단 전체가 아오키지를 두려워하는 걸 보면 아오키지를 이긴 사카즈키가 어느 정도의 강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그마그 열매 능력은 정상전쟁에서 떡상하였고 강철조차 녹이는 마그마의 능력으로 흰수염 해적단을 막아세웠는데요. 노화로 마시간 흰수염이었지만 강함은 건재하였고 밀리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방심으로 가슴에 명구빵을 날리고 얼굴 반쪽을 날려버리는 등 거의 해군에게 승기를 가져왔는데요. 이후 흰수염이 검은수염 해적단에게 당하여 사망하고 빤스런하는 해적들을 도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흰수염만 죽고 다들 도망치면 나름 해피엔딩이 확정되었었지만 객기의 에이스는 사카즈키 도발에 혼자 넘어가 버렸는데요. 돌이켜세요, 이만의 코토바! 왜요세 에이스! 사카즈키도 순간 뭔가 싶은 표정을 지었지만 기회를 잘 살려 에이스까지 가슴에 명구빵을 내버리며 1타상피의 기록을 세워버렸습니다. 이후 징베나 마르코도 상대하며 강함을 보여주고 훗날 원수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사카즈키는 중간중간 한 번씩 등장하며 본의를 데리고 있던 검은 수염을 또 한 번 빤스런 시키는 등 어느 정도의 강함을 가진 것인지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해군에서 생고쿠 이전 해군원수였으며 현 전군 총수로 들어가 있는 콩은 해군에서 세계정부로 넘어간 인물인데요. 엄청난 헬창으로 보이는 사이즈로 몸에 상당히 많은 흉터들이 있으며 오로성의 말을 잘 들어서인지 전군 총수로 올라간 모습을 보입니다. 오로성의 명령을 받으면 각 기관을 통솔하여 움직이며 거푸나 생고쿠 윗세대이니 현재 나이는 80세가 넘었을 거로 추정됩니다. 거푸와는 껄끄러운 관계로 묘사가 되고 있으나 생고쿠와는 서슴없이 대화를 나누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군 전설인 거푸가 아들이 혁명군 총사령관이며 손자는 해적루키이자 골드로저의 아들 에이스까지 기른 점을 알고 있었던 거로 보이는데요. 이런 미쳐버린 거푸의 가정사 때문인지 거푸가 퇴역하려 하였지만 이를 막은 것이 전원수인 콩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과거 바캉스를 즐기던 거푸에게 갑벨리로 출동 명령을 내린 인물이며 거푸는 가지 않으려 하였지만 로저도 그쪽을 향하고 있다고 정보를 주어 거푸를 갑벨리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 로저의 핏줄을 없애기 위해 임산부들을 모두 죽이라 명령을 내린 것도 콩원수로 추정되며 현재 세계정부로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오로성의 명령을 잘 들을 거로 생각됩니다. 스싱그, 렌데무시오 키르. 콩은 이외 오로성이 주문한 여러 만행들을 수행하였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천룡인을 싫어하는 거푸와 관계가 껄끄럽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크게 활약을 보여주거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오로성 다음에 권력을 가진 인물로 최종장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 원수 외 충분히 원수의 자리를 오를 수 있었던 몽키디 거푸는 사실상 해군 원수급의 강함과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해군 중장으로만 머무르고 있으며 과거 해적왕 골드로저를 몇 번이나 궁지에 몰아놓은 인물입니다. 악마의 열매 능력이 없으며 순수 패기만으로 상대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세계 귀족을 경멸하는 인물이며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추구해서인지 대장의 자리를 몇 번이나 거절하였고 사실상 대장의 자리 이후에는 원수의 자리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들인 혁명군 드래곤과 손자인 루피 그리고 로저에게 부탁받은 에이스를 거둬들이며 사실상 해군에서 쫓겨나도 할 말이 없었던 상황이나 갑벨리에서 흰수염이나 빅맘과 같은 거물들이 모여있는 록스 해적단을 괴멸시키고 그 외의 공적들이 너무 많아 해군에 계속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군 주조 갑프という 男が 止めた. 현재는 80세에 가까운 나이로 예전만큼의 강함은 없지 않을까 생각되었으나 코비를 구하러 간 벌집에서 강함을 잘 보여주었는데요. 사카즈키와 박빙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아오키지를 맨주먹으로 압도하였으며 그 외 사황 간부들이 모두 덤벼들었으나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폐황색팩이 사용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으나 사실상 아들과 손자 모두 폐황색이 있는 것과 폐위감으로 쌈박질을 하는 로저와 싸울 수 있는 점을 보면 당연히 폐황색팩이를 갖추고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록스 해적단을 우지아붓다 지겐. 해군 원수는 해군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사실상 세계의 바다를 흔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단되는 자리에 있는 인물들로 해군이 3대 세력을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원수로 있던 세 남자는 최소 사황급의 강함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다머리 오카키오야지. 아이스 에이지. 과거부터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었던 해군 대장은 해군의 상징적인 존재들이었는데요. 아오키지와 사카즈키 그리고 키자루가 있던 해군대장 시절이 최고의 포스였다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오키지가 검은수염 해적단으로 들어갔으며 사카즈키는 해군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장과 사카즈키가 빠진 두 자리를 로쿠기와 후지토라가 새로 들어오며 새로운 해군대장들이 자리를 잡았는데요. 로쿠기와 후지토라는 연재하는 동안 계속 중장으로 있던 자들을 모두 제쳐버리고 세계관 최상위권 강자로 징병하자마자 해군대장으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인력으로 채워진 것이 아닌 순수한 자신의 실력으로 들어간 두 대장은 각각 엄청난 포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지토라는 크로스길드에서 30억의 현상금을 걸었으며 로쿠기보다 먼저 등장하였습니다. 후지토라는 연보라 호랑이라는 코드네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후지토라는 사기적인 능력인 쿠궁쿠궁 열매 능력자이며 보고 싶지 않은 것이 많다며 자신의 눈을 그어버린 상남자입니다. 후지토, 선배스 됐어. 아직!
해군의 강제 징병으로 들어와서인지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으면 사카즈키고 나발이고 상부의 명령도 거절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드레스로자에서 질무의 철폐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비추고 이를 밝히기 위해 밀짚모자와 도플라밍고의 싸움을 방관하기도 하였습니다. 드레스로자의 국민들이 돼지던 가말던가 자신의 대의를 위해서라면 생각을 굽히지 않는 꼰대 정신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리고 카쿠왕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이 소식을 들은 사카즈키는 크게 분노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도레노 미가테데 세기노 멘보군 마르스바 자로가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으면 해군대장인 자신의 위치는 고려하지 않고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인기도 많지 않은 인물입니다. 부지토라의 첫 등장은 로우와 밀짚모자 동맹이 도플라밍고를 처부수기 위해 드레스로자에 방문한 시점이었는데요. 로우와 만나자 후지토라는 로우와 밀짚모자 일당의 동맹 여부를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쿠궁쿠궁 능력으로 하늘에서 운석을 떨어뜨리며 도플라밍고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사스가와 시치부카이. 말이 운석이지 마음만 먹으면 나라 하나를 박살내버릴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쿠궁쿠궁 열매 능력은 조로와의 만남에서도 보여주었으며 중력을 이용하여 조로를 땅속으로 처박아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중력을 조정하는 이 능력은 조로도 단번에 피를 토하게 만들며 운석을 떨어뜨리는 위력은 해안가 일부가 날아갈 정도로 엄청난 힘을 보여줍니다. 이와 반대로 중력을 없애 사물을 공중으로 띄워지게 만들며 마음대로 조정하기도 하는데요. 도플라밍고가 패배 후 루피가 탈출하는 시점에 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해군 전설급의 츠루도 이 능력을 보고 지원군이 필요한 게 맞냐고 얘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후지토라는 해군대장이지만 자신의 정의와 다르다면 지멋대로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마리조아에서 로쿠큐와 함께 혁명군과 충돌을 하기도 하였지만 자신의 정의와 다른 모습을 보자 오히려 혁명군을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쿠궁쿠궁 열매로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던 해군대장 후지토라는 3장짤로 굴욕을 당하고 있지만 충분한 강함을 지닌 강자입니다. 해군대장 중 고인물인 키자루도 크로스길드에서 30억 베리 현상금을 걸었으나 최근 사황이 된 루피에게 개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카시요네. 아노 무기와라가 15억다몬데. 에그헤드 섬에 방문한 키자루를 보며 루피는 강력한 녀석이 왔다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니카로 변신 후 키자루와 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키자루도 루피와 싸우며 여유를 부리고 공방을 주고받았지만 결국 동시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턴성까지 합류하여 싸움을 시작하였지만 루피는 니카의 새로운 기술을 보여주며 키자루와 세턴성을 둘 다 한 번에 잡아내었는데요. 아직 정확한 능력과 눈이 돌아가버린 세턴성은 데미지를 입지 않고 돌아왔지만 키자루는 넉다운이 돼버리고 맙니다. 니카가 된 루피가 키자루보다 실력이 더 높은 걸 보여주었는데요. 키자루는 어떠한 이유 때문인 건지 진짜 강함이 이 정도인 건지 최근 이 장면 후 키자루 나락설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키자루는 노란 원숭이란 코드에 맞게 번쩍번쩍 열매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의 포스는 샤본디 제도에서 제대로 나타났습니다. 히카리노 속도 데케라레타 코토 아룬카이? 최악의 세대가 모인 샤본디 제도에 등장하였으며 현상금이 억이 넘는 루키들을 혼자서 여유롭게 처리하였는데요. 핵이란 개념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시점에 자연계 열매로 학살을 하고 다녔습니다. 타락한 해군 드레이크와 바질 호킨스, 아프까지 한 번에 상대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밀짚모자 해적단도 포함이 되었으며 키자루와 파시피스타들의 공격으로 사실상 밀짚모자 해적단은 해산에 가까운 상황이 놓였는데요. 으사! 모두 도망치라는 루피의 외침과 함께 해적왕의 오른팔인 레일리가 등장하며 키자루를 막아주고 쿠마의 도움으로 밀짚모자 해적단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노 데루 마쿠카이? 메우 레일리. 오랜 기간 해군대장으로 자리하고 있고 고인물 중 고인물답게 키자루는 상부의 명령을 거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최근 에그헤드 섬에 오로성 세턴성과 등장한 키자루는 상부의 명령으로 젊은 시절부터 함께해온 센토마루와 베가펑크를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축으로서 회사의 가축이라고도 불리는 피자로는 애매하게 가는 정의를 추구하며 사카즈키와 쿠잔의 중간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애매한 정의 때문인지 키자로는 반의 군설까지 돌고 있는데요. 최근 루피가 쓰러진 상황에 음식을 가져다 준 것이 카리보와 키자로라는 얘기가 있으며 배가 펑크 배를 뚫어버리며 허탈감을 느낀 키자로는 후에 해군을 탈퇴 후 잠적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해군대장 초록수 아라마키 로쿠기도 크로스길드에서 30억 베리의 현상금을 걸었으며 첫 등장에서 자신의 능력 숙수펼매 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카이도우의 간부인 대간판 킹과 퀸을 혼자 상대하며 영양분을 빨아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아오키지처럼 등장 시 해군대장급 포수로 혼자 사황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며 사무라이 연합까지 상대를 하였는데요. 모모노스케의 공격을 막고 순간 당황하였지만 바로 재생하였습니다. 사무라이를 처리하고 루피를 잡으러 가겠다던 로쿠규가 다시 공격하려는 순간 사왕 샹크스가 등장하며 엄청난 패기를 뿜어대었는데요. 신세계가 두렵냐는 샹크스는 배에 탄 채로 패기를 로쿠규에게 꼽아버리며 로쿠규는 빤스런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나니 고아이카 신지다이가 이 장면 이후 전체적으로 해군대장 포스가 급떨어지며 거품이란 소리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샹크스에게 빤스런 후 로쿠규는 이번엔 칠무에이자 자칭 흰수염의 아들인 위블이 있는 곳으로 향하였는데요. 칠무에가 폐지되며 위블을 잡으러 간 로쿠규는 전투 장면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과거 흰수염의 강함과 비견되는 위블을 혼자 체포를 하며 첫 빤스런의 인상을 일부 회복하기도 하였습니다. 거당! 거당! 오대 시로시게 노스코다요나 시게시로이시! 필사적인 정의라는 정의관으로 사카즈키와 비슷한 면모를 보이며 실제 원수로 올라있는 사카즈키에게 이쁨을 받으려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세계의 신은 철룡인이며 세계정부 비가맹국을 깔보는 등 철저한 세계관을 중요시하고 후지토라와는 다르게 필사적으로 해군과 세계정부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이 때문인지 혁명군이 노예해방을 할 때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후지토라와 대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로쿠규는 샹크스 때문에 이미지가 나락으로 갔지만 현재 유일하게 칠무에를 체포해왔으며 과거 사카즈키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보여집니다. 해군대장은 원수 다음에 최고위 총독으로 볼 수 있으며 과거 3대장부터 현재 3대장까지 위험은 다소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부처님 센고쿠, 검은팔 제파 등 대장을 머물렀던 자들을 보면 해적의 사황과 같이 해군에는 대장들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후지토라와 로쿠규를 이을 차기 대장들은 갈색돼지 토키카케와 모모우사기 기온이 있으며 역시 제일 포스가 높았던 대장은 아오키지, 키자로, 사카즈키가 있던 시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근 검은 수염 해적단으로 들어간 아오키지와 새로운 해군 대장들과 싸움도 생기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크산 라치아가네나 에유코비 원피스에서 해군은 해적과 완전한 대립관계이며 여기서 굵직한 인물들은 대부분 해군 대장의 자리부터 중장까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주역들도 개짬치 시절부터 대위, 중위, 소장 등 계급을 거쳐 현재의 위치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스모카 대사! 과거 스모레기 스모커도 대령의 위치부터 등장하였으며 겁나 맞고 다니지만 나름 중장의 자리까지 올라섰는데요. 스모커와 같이 미래의 중장 이상의 위치에 오르게 될 해군 잠바리들은 나름 이름을 날린 해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해군 잠바리 중 출세를 했다고 봐도 될 코비는 과거 해적알비다 해적선에서 계좌부로 있었으며 루피를 통해 구원에 가까운 구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몰락한 해군인 모건의 아들이었던 헤르메포와 함께 해군으로 입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루피의 영향인지 코비는 이름 모를 해군에게 자신은 해군 장교가 될 몸이라고 소리치며 나름 깡따구가 있는 모습으로 해군을 입대하게 되었고 얼마 있지 않아 루피의 할아버지인 해군 전설 거프가 이 둘을 맡겠다며 데려가게 됩니다. 해군 쇼코니 나루 오토코데스! 이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훈련을 거듭하며 코비와 헤르메포는 워터세븐에서 엄청나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루피에게는 개털리고 말았는데요. 당시 나름 육식 중 하나인 채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육식들도 사용하는 걸 가정하면 1년 만에 엄청난 성장세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해군 전설의 배움 때문인지 자빌군에서 시작한 코비는 2년 만에 해군 본부의 대령이 되었으며 정상 전쟁에서는 사람들의 기척을 느끼며 견문색 패기를 각성하였는데요. 패기를 각성 후 당시 해군 대장인 사카즈키를 정면으로 막아서며 패기를 잘못 이해한 것인지 하극상을 하는 패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마르데 바카자나이데스카! 이후 또 성장을 이뤄낸 코비는 현재 우리의 스모레기 스모커보다 위상이 높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로키포트 사건 이후 코비는 영웅이라 불리고 있으며 사왕인 검은 수염이 알아보고 코비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납치를 해갈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로키 포토 지켄자, 세환이 나타나! 납치 후 해군연 상금을 거는 수배지에는 5억이라는 현상금이 걸려 있었는데요. 거푸는 코비의 납치 소식을 듣고 코비를 구하기 위해 코비는 해군의 미래라고 얘기하며 사황 봄거지에 쳐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첫 등장인물로 루피와 함께 계속 성장해가는 코비는 훗날 대장이상의 자리에 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현재는 사카즈키의 딸이라 추측되는 히바리가 코비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 사카즈키와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되지 않냐는 쌉소리들도 나돌고 있습니다. 검은 감옥이라는 이명으로 초기 등장하였던 히나는 감옥감옥 열매 능력자로 나름 강자로 불리고 있는데요. 알라바스타 왕국에서 스모커와 대화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었고 이후 밀짚모자 일당 대신 변장을 하여 해군과 싸우기로 한 봉쿠레를 잡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스모커와 입대 동기로 동기 중에서는 엘리트로 평가받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정상 전쟁에서는 기어세칸드로 빠르게 이동하는 루피를 잡지 못하며 희나굴욕이라 말하고 한계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희나, 후카쿠! 오레타치모, 후카쿠! 열매 능력으로 기본적인 강함을 갖추고 있지만 패기 사용이나 큰 활약이 없어 사왕 간부급을 상대하기도 어려울 거라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감옥감옥 열매와 가죽장갑을 끼며 한 번씩 등장하는 인물로 최종장에서도 계속 모습을 드러낼 거로 보여집니다. 중장 스모레기 스모커의 직속부하로 등장하였던 타시기는 검 오타쿠이자 검사로서 초기 조로의 상대로 등장을 하였는데요. 눈이 나쁘고 엉뚱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초기 등장 시에는 검사로서 나름 강함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타시기는 해적에게 빼앗긴 최상명 검들을 회수하겠다는 나름의 야망이 있으며 초기 등장 시에는 뭣도 모르고 조로에게 검을 골라주기도 하였는데요. 밀짚모자 해적단과 만남에서는 항상 조로에게 밀려버리며 너무 분해서인지 내가 여자라 배제하냐고 소리치기도 하였습니다. 크로커다일 편에서는 타시기가 자신의 약함에 질질 짜자 스모커가 마기치기도 하였는데요. 나 그보다 悔しかったら 뭣도 強くなってみせろ! 이후 펑크하자드에서 재등장하였지만 눈눈열 매능력자 모네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또 한 번 조로와 실력 차이가 나는 걸 느끼고 말았습니다. 오레니 가나우 키가 시네에도 키즈이다 도기 오마에와 니게를 베기다. 조로가 모네를 패기가 없이 베어서 멘탈이 나가버리게 만들자 패기를 이용하여 모네를 베어버리며 막타충의 실력을 보여주었는데요. 키리시그레! 아나타노 마케데스. 현재는 대령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스모커의 직속부하인 만큼 소장의 상급으로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적에서 해군으로 들어가게 된 특이 케이스 원투장고는 갱생을 하였으며 최면수를 중점으로 둔 특이한 공격을 하는데요. 장고! 오이 오키로 장고! 마다 소노 쿠세 나오테네노가! 얼빠진 모습들을 한 번씩 보여주며 우섭이 있던 마을에서 캡틴 크로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당시 900만 베리의 현상범이었으며 극초기임에도 약함을 잘 보여주었는데요. 해군으로 갱생한 뒤에는 폴보디와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이며 정상전쟁에서도 잠깐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우리たちと 하치와서부터 운가 나갔다네. 무기와라, 오마에와 ここで 오와리다. 하지만 루피가 자신도 모르게 날려버린 패왕색 패기의 거품 물고 기절하며 아 이놈은 글러먹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었습니다. 야메로! 해군 지부 대령인 모건의 아들이자 개찐따였던 헤르메포는 코비와 함께 갱생을 하며 해군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거풀을 베어버리고 빤스런한 자신의 아버지에게 꼭 당신은 내가 잡겠다고 소리치며 나름의 포부를 보여주었습니다.
僕が両の心は見逃してやる。だけど俺はいつかあんたを超えてやる。루피에게 좆터진 뒤 해군으로 들어가 코비와 함께 거프의 제자가 되었으며 루피와 조로처럼 거의 단짝의 콤비가 되었는데요. 코비가 육식을 사용하며 등장하였을 때 마찬가지로 조로를 상대하였으나 밀려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비와 마찬가지로 육식을 익혔으며 쿠쿠리를 쌍으로 들고 공격을 하였는데요. 마차그 가나왔나! 코비와 동기이지만 공석에서는 부관으로서 코비를 상관으로 존중하며 스모커에게 붙어있는 타시기 같은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 전쟁에서 먼저 패기를 익힌 코비를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면 아직 패기를 익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는 소드대원으로 들어가 있고 납치당한 코비를 구하기 위해 거프와 소드대원들과 함께 검은 수여 매적단 봄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소드 메인급 대원들 정도의 강함을 따라가지 못하며 잠바리로 남을 확률이 높다는 걸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얼굴은 누구나 알지만 이름은 잘 모르는 브랜뉴 준장은 어찌 준장이 된 것인지 매일 현상 수배지만 들고 주댕이만 나불거리고 있는데요. 초토의 대하이から 3000만 베리와 세계적으로 이례의 가격ですが 탈모가 있는 아프로 헤어와 선글라스로 특이한 외관을 보여주며 항상 중요한 순간 현상금 액수를 책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얘는 그냥 사무용인가 보다 싶었지만 정상전쟁에서 칼을 차고 나타난 모습을 보이며 직책도 준장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강함을 갖추고 있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어 현상수배지 오타쿠로 빠진 게 아니냐 생각되는데요. 最も バランスのいい 鉄壁の海賊団 赤髪のシャンクス 40억 4890만 베리. 사왕의 현상금이나 칠무의 또는 루피 등 다양한 현상금을 소개해주나 어찌되었던 준장의 직책을 가진 만큼 지략적으로나 강함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최악의 세대 일원이자 사왕의 간부였던 드레이크는 사실 해군인 게 밝혀졌는데요. 소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스모커보다는 충분히 강한 인상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공룡 열매 알로사우루스 능력자로 엄청난 맷집을 보여주는데요. 초기에는 자연계 능력자인 해군 대장 키자루에게 반항하지 못하고 털려버렸지만 현재는 패기 사용과 함께 나름 상당한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왕 카이도우의 간부로 등장 시에는 밀짚모자 해적단 3인자인 상디의 공격에도 멀쩡한 모습을 보여주고 스크래치맨 아프를 쓰러뜨리는 등 강함을 증명하였는데요. 나름 해군에서는 실력자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루피의 적단이 성장하는 시기에 같이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며 계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군에서 직책은 소장이었으나 소두로 넘어간 상황에서는 대장의 자리를 맡고 있는데요. 해군에서 해적인 최악의 세대 그리고 다시 사왕의 간부에서 소두로 넘어오며 박쥐와 같은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로우와 같이 수술 열매를 빼앗던 시기 로신한테를 통해 목숨을 건진 인물로 훗날 디이일 쪽에게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잠바리에 들어가야 하는 게 정답인 해군 중장이자 초기 대령으로 등장하였던 유망주 스모레기 스모커는 자연계 뭉게뭉게 열매 능력자로 현 사왕인 루피를 잡아버릴 뻔하였었는데요. 어떤 해적도 놓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스모레기 스모커의 이명은 하얀 사냥꾼이었지만 꽤나 많은 해적들을 놓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첫 등장 시 로그타운에서 등장한 스모커는 현상금 3천만 베리의 루피를 범상치 않다며 바지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주시를 하고 있었고 루피를 잡는 데 성공하기도 하였었는데요. 와르이나, 오레노 즈봉아 아이스크지맞다. 하지만 루피의 아버지이자 혁명군 총사령관인 드래곤이 등장하자 대령이었던 스모커는 드래곤에게 덤비지도 못하고 로그타운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알라바스타에서 다시 등장하여 흰수염 2번대 대장 에이스와 만나 박빙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때까지만 해도 아, 이 녀석은 잠바리가 아니구나 싶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스모커는 자연계 열매 능력자이자 고속이동과 비행이 가능하며 상성도 거의 없어 사실상 무적이라 볼 수 있었지만 신세계에서부터 스모커의 명성은 땅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오마에와 괴물다로구나. 오레와 히다. 오레도 오마에노 능력이자 쇼부가 쓰카네. 헤기가 등장한 시점에 G5로 향한 스모커는 같은 해군 중장이자 해적이었던 베르고와 싸우게 되는데요. 헤기로는 상대가 되지도 않으며 베르고에게 떡실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칠무의 도플라밍고의 등장과 함께 똑같은 싸움 패턴을 보여주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상황까지 가며 아오키즈의 등장으로 겨우 목숨을 구하였는데요. 여기서부터 스모커는 스몰에게의 이명을 가지게 되었으며 무능한 세금도둑으로 불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름 루피의 라이벌 해군으로 등장하였지만 현재는 영웅 코피보다 인지도나 강함이 떨어져 나락으로 가버린 해군 잔바리입니다. 최근 등장한 소드대원들도 나름의 강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왕자로 불리는 프린스 크루스는 질척질척 열매로 검은 수염 해적단 본거지에서 활약을 하였는데요. 주루이 손녀인 쿠자쿠도 채찍채찍 열매로 채찍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자에 갈매기를 달고 있어 추루와 센고쿠의 자녀가 아니냐는 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외 여러 잔바리들이 많이 남아있으며 중장 아래의 계급에서 이와 같이 눈에 띄는 인물들은 최종장에서도 계속 모습을 보여주고 꾸준한 성장을 보여줄 거라 생각됩니다. 원피스에서 강함만으로 큰 임팩트를 준 해군대장들은 해군의 초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군 총사령관인 원수의 다음가는 권력과 힘을 가진 총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군대장은 세 번에 걸친 변화가 있었으며 일대 해군대장으로는 과거 로저 시대의 인물들이며 원수의 자리까지 오른 센고쿠와 몰락한 네오 해군 제파가 있었습니다. 야츠가 와카쿠 시대 해군 대장となり 당시 한자리의 해군대장은 아직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대 해군대장으로는 노란 원숭이 키자로 파란꽁 아오키지, 붉은개 아카이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 3대 해군대장은 중장에서 뽑을 인물이 없어서였는지 밑바닥부터 올라온 대장들이 아닌 징병 소집으로 급들어오게 된 로쿠규와 후지토라가 있는데요. 수이교도지 않다. 마지대. 총 3번에 걸친 해군대장이 등장하였으나 이중 제일 인기가 높으며 엄청난 포스를 보여준 대장들은 역시 이대 해군대장입니다. 현재는 해군 원수의 자리에 올라있으며 사실상 이대 해군대장의 최고 실력을 가진 사카즈키는 마그마그 열매 능력자인데요. 외모에서 보여주듯이 자신의 신념과 고집이 매우 강한 인물이며 매우 철저하며 강압적인 정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의관과 맞지 않는다면 아군이어도 서슴없이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실상 해적보다 더 해적같은 해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레자이, 사마! 얄짤없는 강자로 그의 강함은 정상전쟁에서 매우 잘 나타나였는데요. 전쟁 시작에 흰수염이 만든 헤이를 아오키즈가 얼려버리자 사카즈키는 대분화와 유성화산을 떨어뜨리며 전장을 불바다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강철조차 녹이는 마그마 그 열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카즈키는 진심으로 싸우기 시작한 흰수염 가슴에 명구빵을 날려버려 큰 데미지를 남겼으며 이후 흰수염의 머리통 절반을 없애버리기도 하였는데요. 당시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렸던 흰수염과 망설임 없이 1대1로 싸우며 정상전쟁 우위를 해군 쪽으로 가져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 풀려난 에이스를 말 한마디로 홀리게 만들어 죽일 기회를 만들기도 하였는데요. 하이북샤자키! 사카즈키가 잘한 것인지 에이스가 이상한 것인지 모르는 이 상황에 결국 에이스를 죽이는데 성공하며 정상전쟁에서 확실한 임팩트를 남겨주었습니다. 이후 센고쿠가 원수의 자리를 비우며 아오키즈와 사카즈키가 대립하게 되지만 박빙의 승부 끝에 사카즈키는 승리하게 되며 현 해군 중 누가 최고인지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정은 있는 것인지 아오키즈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며 원수로 올라서게 됩니다. 勝者は 아카이누, 해군의 신겐수이와 사카즈키. 정상전쟁에서 흔들흔들 열매를 먹어 두 개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는 검은 수염마저 사카즈키가 등장하면 빤스러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검은 수염이 상왕으로 올라서고 해적으로서 밀짚모자 루피의 숙적이라고 한다면 해군에서는 사카즈키가 밀짚모자 루피의 숙적으로 마지막까지 사카즈키는 등장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카즈키의 강함은 오다 작가도 세계관 최고라 인정하였으며 만약 사카즈키가 주인공이었다면 원피스의 엔딩은 매우 빨랐을 거라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사카즈키와 박빙의 대결이 가능하며 첫 등장 시 엄청난 포스를 보여준 아오키즈는 제일 임팩트가 컸던 해군 대장으로 얼음얼음 열매 능력자입니다. 등장부터 밀짚모자 일당에게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었고 로빈과 거프의 인연 때문인지 루피 일행을 살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정상 결전에서는 회의를 얼려버리고 다이아몬드 저지가 순간 방심을 하자 바로 얼려버리기도 하였습니다. 푸른꽁으로 불리던 아오키지는 한껏 해이해진 정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으며 느슨한 성격과 엉뚱한 면모를 보이지만 최고 위치에 있는 오로성들조차 아오키지를 상대하는 걸 꺼려하기도 하였습니다. 야, 久しぶりだな. 세계 정부와 해군이 말하는 정의가 폭주하는 걸 경계를 하고 있으며 거프가 중장으로 머무는 것처럼 원수의 자리까지 올라갈 생각은 없었으나 사카즈키가 해군 원수가 되려 하자 크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하라에서 민간인이 타고 있던 배를 고민 없이 폭파시키며 정의라는 글자 아래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카즈키의 내면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냉혈안으로 불리는 사카즈키가 원수가 되는 걸 막으려 한 아오키지는 사카즈키와 원수의 자리를 두고 펑크아자드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바카야롱, 고래가 세기노 야르고도가! 얼음얼음 열매 능력자인 아오키지와 마그마그 열매 능력자인 사카즈키가 열흘이 넘는 사투를 벌였으며 이 때문에 펑크아자드는 섬의 날씨가 나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승부 끝에 근소한 차이로 승자는 사카즈키가 되었으며 이 싸움에서 아오키지는 자신의 한쪽 다리를 잃었고 결국 해군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후 G5에서 스모렉이 스모커를 도우러가 등장한 아오키지는 칠무의 도플라밍고도 빤스런하게 만들어버렸는데요. 여기서 도플라밍고는 넌 지금 뭐하는 놈이냐 물으며 당시 아오키지 포지션이 매우 애매한 걸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何者なんだ, 그장? 이후 빤스런한 도플라밍고가 무언가를 결단한 남자의 얼굴은 다르다 말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오키지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무언가를 결정한 뒤 의외로 검은 수염 해적단 간부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과의 만남에서 간부급들은 사실상 모두 혼자 압도하기도 하였으며 전멸을 시키는 것인가 싶었지만 검은 수염 티치가 의견만 일치한다면 동료가 될 수 있다는 말에 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일치하는 의견이란 아오키지도 역사의 비밀을 알기 위해 원피스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인지 빅맘이 떠난 빅맘의 적단으로 찾아가 사마니자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샬로푸딩을 납치해오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황의 간부인 샬로크래커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과거 해군대장이 어느 정도 강한지 잘 보여주었는데요. 이후 코비가 납치되어 벌집으로 등장한 해군 전설이자 자신의 스승인 거프와 소드 대원들과 또 한 번 싸우게 됩니다. 하치노스 섬에서 적으로 만난 거프는 아오키지에게 넌 파문이라 얘기하며 다시 해군으로 돌아오라고 말하는데요. 아오키지는 여전히 마음대로 살고 있냐며 거프에게 아이스볼을 날려버립니다. 거프는 얼음을 깨버리며 현재를 살라고 말하지 않았냐며 아오키지에게 망설이는 놈은 약하다고 말하며 땅속으로 내던지는데요. 여기서 엄청난 숫자의 해적들과 소수의 해군 소드 인원들이 싸우며 목적을 이룬 거프는 퇴각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영웅 코스프레에 빠진 코비가 함정에 걸리며 거프는 시류에게 칼빵을 맞게 되는데요. 거프와 아오키지는 더블 넉다운이 되고 다시 마주하고 거프를 제외한 소드 인원들은 탈출에 성공합니다. 거프는 너희가 해군의 미래라 말하며 결국 얼어붙고 그 뒤의 행방은 전혀 나오질 않고 있는데요. 거프와 아오키지와 싸움이 사실 제대로 된 1대1 싸움이 아니었지만 무언가를 망설인다는 쿠잔이 진심을 다한 게 아닌 것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거프가 늙었지만 해군 전설인 거프와 1대1이 가능하며 해군 최고봉인 사카즈키와도 박빙의 실력을 가진 아오키지는 강함은 사카즈키보다 떨어지지만 임팩트 많은 현 해군 대장 중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스 에이지 와꾸로는 거의 1대 해군대장에 있던 게 아닌가 싶은 키자로는 2대에 이어 3대까지 해군대장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노란 원숭이라는 이명을 가지고 있으며 현 해군 원수인 사카즈키와 동기로 해군대장 중 최연장자입니다. 시요네, 아노 무기마라가 15억이다 뭔데. 항상 느긋한 모습과 능구렁이 같은 멘트로 애매하게 가는 정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카즈키와 쿠잔의 극과 극인 정의의 중간점이라 볼 수 있으며 그의 강함은 최악의 세대가 모인 샤본디 제도에서 잘 보여주었습니다. 나름 루키 중 최악이라고 모인 최악의 세대를 혼자서 압도하며 빛빛 열매의 힘을 보여주었는데요. 타락한 해군 중장 드레이크와 아프 등 혼자 여유있게 때려눕히며 밀짚모자 일당과도 마주하게 됩니다. 폐기가 등장하지 않은 시점에 사실상 최악의 상성으로 밀짚모자 해적단을 붕괴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루피 일행을 돕기 위해 등장한 명왕 네일리와 싸움에서도 키자루는 순간 당황하였지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상전쟁에서는 전부 사형시켜도 되냐는 질문과 함께 흰수염의 목을 노리기도 하였는데요. 야사카니노 망아타마. 오이오이, 마부시자네가. 큰 임팩트를 보여주지는 못하였던 키자루는 추후 등장한 샹크스의 적단 벤베크만에게 양손을 들며 의외로 항복하기도 하였습니다. 해군에서 고인물 중 고인물답게 키자루는 상부의 명령을 거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신의 스승인 제파를 얄짤없이 공격하고 잡아오기도 하며 최근 에그헤드 섬의 오로송 세턴성과 함께 등장한 키자루는 젊은 시절부터 함께해온 센토마루와 베가펑크를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축으로서 이런 애매한 정의 때문인지 키자루는 반해군설까지 돌고 있는데요. 최근 루피가 쓰러진 상황에 음식을 가져다 준 것이 카리보와 키자루라는 얘기가 있으며 베가펑크 배를 뚫어버리며 허탈감을 느낀 키자루는 후에 해군을 탈퇴 후 잠적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 해군대장 중에서는 포스가 가장 떨어지는 인물이며 현재는 전투력 측정기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고아이네. 상황으로 올라선 루피와 싸움에서 나가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상황급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훗날 코비가 해군원수가 되어도 대장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으나 역대 해군대장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있었던 만큼 훗날 원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후 원수가 된 사카즈키와 해적으로 돌아선 아오키지 그리고 새로 들어온 후지토라나 로쿠규까지 이대와 3대 해군대장들이 싸우게 될 상황도 충분히 보여질 거로 생각되는데요.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통틀어 보아도 역시 이대 해군대장들의 임팩트와 포스가 남달랐으며 원피스 엔딩까지 세 사람은 큰 영향을 끼칠 거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貴様らの血筋はすでに大罪だ。